나 또마노도 괴롭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5일차 아침입니다. 11시이고요. 도쿄 근교인 가와고에 가볼 예정입니다.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떠나보겠습니다. 가와고에로 입구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요쿠고역 근처에 시벤빵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줄이 엄청 길어요. 분명히 시벤빵인데 500엔입니다. 왕 뜨거! 시벤빵 얼마나 맛있어서 저기서 사람들이 줄 서는지 먹어볼게요. 젤리만두 빵에 치즈 넣은 거야. 케부쿠로에서 타러 삽니다. 고부도도선을 삽니다. 이게 급행을 타야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케부쿠로에서 30분 만에 나갈 수 있는 급행이라서 그거를 타려고 기다리는 중. 여기는 관광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기관사분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현지인 발음으로 하기 때문에 잘 듣고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동쪽 출구로 나가세요. 약간 전주 느낌? 여기 부대샵인 것 같은데 예쁜 아이템이 꽤나 많습니다. 여기 한번 와보세요. 하나 건졌습니다. 참 거리가 예쁘다. 여기 잔술을 파는 거예요. 500엔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술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드라이하고 라이트하고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일 괜찮은데. 16번 먹을까? 이렇게 맛없어. 이미 잘 팔려서 없다는 것 같아요. 아, 다시 팔아야 되겠네. 100엔을 넣으면 코인으로 나와요. 세 번 먹으면 취하겠네. 취해봐. 다 못 먹겠다. 앉아 봐야겠는데? 그래, 저기 앉아 봐야 되겠다. 취할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취한다니까? 뚫고 나갔습니다. 24번. 하이 카오리가 흥크루티나 가르쳐. 엄청 달아요. 이 정도거든요. 근데 맛있는데? 사과야. 이건 약간 근데 중국도 같이 고량주 느낌 한 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가와고에 같은 건물이 드디어 나왔어. 사진 찍었는데. 여기가 고구마가 그건가 봐요. 고구마가 되게 많더라고.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가져오잖아. 아,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거고요. 여기 밑에 빨간 줄이 메인이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주하고 왼쪽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바로 메인 스트릿이 나왔습니다. 스트릿으로 오니까 느낌이 약간 경주스러워졌습니다. 근데? 경주지. 되게 까매. 주말 경주죠, 여기? 완전. 얘가 더 큰 걸로 체인지. 달에는 한 달 뒤에 또 도쿄 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너무 작아요. 여러분도 혹시 구매하게 된다면 큰 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전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운세를 뽑아봤습니다. 짜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도 모릅니다. 허파고를 써봅시다. 길하다 나왔습니다. 기운이 호전되어 매사에 적극적이지만 낙과는 금물입니다. 순조로워 보여도 운기가 불안정하면 매사에 신중한 대응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긴 했는데. 파워 티야 혹시? 너 혹시 티야? 방금 한 운세 여기다가 거는 건가 봐요. 안 좋은 거는? 우리 센소지에서는 안 좋은 거 나와서 걸었어. 오늘은 들고 가겠습니다. 여기 따로 안 돼. 우와, 엄청난 인파. 여기가 약간 기념품샵이 많고 밥집이 많이 없네요. 신사도 겁나 많아. 밥집보다는 간식집이 많은 것 같아. 선생님 여기 왜 서 계시죠 지금? 브레이크 시간이 딱 걸려가지고 밥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들고 먹는 돈가스 같은 거? 있길래 이거라도 먹으려고 왔었는데 네, 기다려 줄이 많네요. 저 한 비루가 봐요. 이거는 소고기 그거 같아. 고로케 1,100엔 11,000원입니다 뭐야? 고기 소불고기 좋은 거 같은데? 이거 IP. 좀 안쪽으로 많이 걸어오면 과자 거리가 있는데요. 과자가 굉장히 많고 일단 길거리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좁은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어요. 가게가 너무 작아. 귀엽다. 지도예요. 아,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구나. 지금 여기입니다. 이렇게 방금 들어왔고 여기까지는 가볼 수 있겠다. 생각보다 별거 없다.
마하고의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에도 시대 느낌의 스타벅스. 저희가 일부러 야외 자리에 앉은 게 여기에 그 일본 흑정원? 흙으로 된 정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야외 자리를 꿰찼습니다. 미카와 신사에 들려서 구경을 하고 지구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물용으로 살까 싶습니다. 1980엔 합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글로벌 나 글로벌 스페셜을 자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나쁜 사람에게 이끌려 뜻밖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교제, 그 밖을 조심해라. 약간 찢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버스 탈 때 되게 조용하게 탄다. 버스가 그런 거 예절이 되게 확실한데. 아, 좀 긴장했어. 처음 타봐서 놓칠까봐. 여기도 맛있겠다. 아직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간식을 많이 먹었다. 마지막 밤을 어떻게 불태울 것인가. 내 마이 입으니까 갑자기 일본 면접 보는 사람 됐습니다. 머리의 색깔이 금방지다 됐어. 지금 신주쿠 도착해서 교카츠 한 번 더 먹으러 왔습니다. 웨이팅이 거의 다 한국인이에요. 한국에서 알려준다. 내가 너무 배고파서 약간 기절할까. 신주쿠점은 환기가 안 돼서 눈이 좀 따가워요. 지하에 너무 좁아서 그런가 봐. 아니요, 먹는 법이 한글로 적혀있습니다. 한국인이 너무 여기는 명란이 세트에 있네요. 거기보다 이것도 맛이 같이 나온다. 눈이 아프지만 맛있어. 맥맥으로 먹는다. 너무 맛있어. 눈물의 규카츠입니다. 하부키초 쪽에 모토무라 규카츠는 다 추가되어 있는 메뉴라 가지고 좀 더 비쌌어요. 하부키초 포인락컴에 짐을 맡기고 조금 더 놀다가 숙소에 돌아갈 생각입니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체인소만. 뭐든 좋습니다. 멧돼지 탈 아쉬운 곳 돌아봤습니다. 멧돼지 탈버섯 예쁘게 생겼다. 다시 타마고 속으로 들어가. 제가 일본 오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타코야키가 이거였습니다. 타코야키 입고 당해가지고 집에 가서 맥주 한잔하려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있었는데요. 재료 소진으로 파트 당했어요. 저희 앞에서 탁 여기서 그냥 돌아와서 판타를 할 거예요. 지옥의 질싸기 끝. 야. 네 오늘 무섭습니다. 와 짐이 근데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수거도 다 했고. 수거 완벽. 빨래도 정리했고. 숙소 완벽. 잘 있어라 니혼. 귀여워.
신주쿠는 코인락커가 많아가지고 지금 맡기고 이제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1시 40분이네요. 내가 너무 가자. 시부야 욘베이 고초에 오 이거 너무 맛있겠네. 아니 진짜 예쁘겠다. 어 다음에는 이기도 여기 정복해보자. 작은데 그럼 가야 돼요. 두 블럭 가야 돼요. 짐 없어서 완전 가능하다. 솔직히 지금 뛰어갈 수도 있어. 나 난 안 돼. 나 배고파서 힘이 없어 지금. 여기는 카라오케 타츠는 어 여기다 대기다. 여기 대기인가? 맛집은 다른가 본가? 맛집은 무조건 대기가 있어. 사츠노야 치케맨 집입니다. 줄이 워낙 많아서 1, 2, 3번이 계단에 서고 4번부터는 길가에 줄을 서야 돼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먼저 주문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걸로? 면은 작게 해먹을래. 아 이게 얼마나 추가되는구나. 티켓 끊어 가셨어요. 티켓을 구매하고 다시 기다려야 돼. 40분 기다렸어요. 빨리 먹고 싶네요. 빨리 먹고 싶어요. 좌석 자리 딱 두 개 있는데 좌석에 앉으세요. 일본에 들어오면 항상 얼음물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게가. 날이 더워서 그런가? 네, 얼음물. 템플이세요? 누구세요? 젊어지기. 안녕하세요. 면이 상당히 돼. 이것도 시키라고 내가 몇 발. 아니 다른 것도 막 먹어야 되는데 두 끼밖에 못 먹잖아. 너가 자꾸 이렇게 시켜서. 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치케맨 먹는 사람은 후식으로 죽을 준대요. 이거 왜 안 들어줄지? 혹시 밑에서 계속 나오고 있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요. 진짜 스페셜은 진짜 스페셜하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전철의 나라 아름답다. 저희는 지금 커피 먹으러 가는데 요 약간 옛날 바이브의 커피집 있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톡! 저 봐봐. 분노의 질주 파이어굿. 아니 일본에 오면 요코토를 공략해야겠네 밤에. 아 느낌이 너무 좋은데? 여기입니다. 커피 냄새가 확 나죠? 여기는 캐시만 된다고 합니다. 한국말 많이 좀 확인해. 이유가 있어요. 아, 잊을 수 없다. 네, 첫 맛은 아직도 입이 썩어. 나이 지금 25인가? 부모님이 더 커피를 해주시는데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잘 왔습니다.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너무 빨라. 군고 같이에서 무기 상점 어떤 데인데 무기 상점이 아니에요. 아하하하. 실제로 어머니 저도 헷갈리는 나. 우리가 골든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아 여기 거기다. 여기 조그만한 술집들. 뭔가 요코초 느낌 아니고 여기는 진짜 술집들. 하나조노 인사하러 들어왔습니다. 하나조노 진짜. 되게 뭐 속상한 일 있을 때 의지하긴 좋겠다.
종교적 의미가 그런 데에 힘이 있잖아요. 이거 돈 넣어야 되는 걸까요? 종류는? 물 먹어서 이렇게 해놨을 수도? 고양이가 잘 없네? 쥐가 있지. 쥐가 있지. 하부키초 올 일 있으면 낮에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구독하는 거. 바로 진짜? 근처에 공원 있어서 잡을 거예요. 근처에. 가운데로 나가, 가운데로 제발 좀. 뒤로 오고, 뒤로 오고, 열 발자국. 빨리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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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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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가운데 아니 왼쪽 하면 왼쪽 저거 위에 봐봐 저 보이지 돌 저 고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이렇게 한 문양 얼마나 좋아 약간 소주빵 100개 느낌? 아 여기도 밤에 한번 와보고 싶다 밤에 느낌을 한번 보고 싶다 테이블에 있으시면 주문을 받으러 오십니다 제일 잘 나가는 게 명란마요라고 해서 명란마요 하나랑 레몬사와 두 개 시켰습니다 처음 먹는 레몬사와 시원하다 좀 싱겁지 않아? 조금? 레몬 맛이 좀 더 강해 어제 먹었던 게 맛있었어 캔 되게 달달해 이걸 왜 밥으로 먹는 줄 알겠네 야 이 겁나 많네 저에게 얼마가 남았습니까? 1670원! 그거 뭐해? 160엔으로 할 수 있는 거 여기 계속 있어도 그냥 이곳에 망령이 될 것 같아서 160엔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돈이라도 있으면 갚자라도 하겠다 길 잘 알아 여기 잘 알아 여기 내 동네야! 내 고향 가부키초 가부키초 해왔어 카메라에 한장했다 눈이 돌았습니다 지금 날씨 너무 재밌잖아 웃으니까 너무 무서워 30% 포인트 서비스 진짜 혼돈이 5월이다 오빠 어딨어? 오빠 어딨어? 지하철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매는 매너를 보여주세요 근데 시야가 없잖아요 비록 당신이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네? 못 넣어야 되는데 아니 아까 라레 거는 됐는데 제게 왕복으로 끊었는데 표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17,000원 더 썼어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에이? 에이?